열정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역시 스탠딩의 맛이 있어, 그렇지? 와. 첫 스탠딩이에요, 지금. 아니에요,걸? 아니, 그 공연에서는 처음 왔. 오래 쳤을게. 말은 되네요. 우리가 처음이 많긴 한데 유다니 밴드 상상만 하면 처음입니다. 작년에 첫 롤링을 입성하고 또 올해는 상상마다 첫 입성하고 사실 뭐 준영이나 저는 게스트로나 이렇게 한번 관객으로나 이렇게 와볼 기회가 있었는데 유다빈 밴드로 여기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저희에게 뭐 얼마나 더 수많은 처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꽤나 많은 처음을 지금 네,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이 처음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so 영광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영광입니다. 그러세요. 해봅시다. 아, 저 일렉기타 새로 샀어요. 이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사고 싶다고 친구한테 제발 팔아달라 했는데 드디어 친구도 팔아줬어요. 너무 귀여운 노란색 기타. 이름이 뭐냐고요? 애기예요. 작고 귀여워서 이게 통기타만큼 가벼워요. 기타 자랑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홀링. 서투른 바람을 지나쳤던 나 너무 늦어버려 미안해 I'm calling, calling, calling 곧 너에게 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감사합니다.
처음일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엽고? 귀엽다. 아니 이게 저희는 보통 공연을 할 때 이제 관객분들 좌석에다 모시고 이렇게 공연을 진행을 하거든요. 스탠딩 공연 저희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본 건 아닌데 확실히 매력이 있다. 그죠? 어때? 저 스탠딩 공연이 우리는 항상 스탠딩이긴 하지. 근데 여러분들 거 보는 거는 너는 아니야? 너 서서 참아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남자 관객수의 비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쨌든 미안해. 남성 팬이기 때문에 저희. 아, 나 지금 한 얘기 했었는데 얘 남자 팬들한테 까먹었어. 뭐였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 뭐 때문이잖아. 그건 아니야. 나 하고 싶은 말이 뭐였지? 아, 우리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멤버 소개하려고 했어. 그쵸.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오늘부터 할게요. 저쪽부터 하세요. 저희 일렉 기타 맡고 있고 싱어송라이터로 솔로로도 먼저 활동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얼굴 치고 있는 유명종입니다. 드럼 이상훈입니다. 저는 보컬 유다빈입니다. 자, 이제 네가 마지막이야. 너가 소개해. 아, 내가 말해야 돼?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자 좋은 보컬의 블랙매지션 개인입니다. 그쵸, 우리만 재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재밌죠, 지금? 네! 이거 어쩜 좋아.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장상마당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진범의 순간 좋지? 나무가 사라져 삼킨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싸워 쓸만한 노트와 연필 생기지 않았나
진짜 마지막 곡이 장난친 거 아니야? 진짜 마지막 곡인데 저희는 봄에도 계속 공연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밴드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옆에 공연하네? 갈까? 놀러오세요 그러면. 그럼 저희 언제든지 반갑게 찾아뵐 수 있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곡 소개 누가 해줄 거야? 마지막 곡 소개 누가 해줄까? 예. 막내가 해볼까? 제가 막내, 제가 막내군요. 생일이. 묘하게 긴장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저희랑 지금 약간 연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의 마음도 여러분들께 잘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왠지 아 이거 맞나라는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해서 긴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께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반짝반짝한 순간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우리 진흙탕 속을 부르고 뭐 아무 날 아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이야 부르고 저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페스타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옆에서 누군가의 모습을
조금 넘어져도 괜찮아. 새로운 내일에 너에게 눈감지 마라. 감사합니다.